지난 10일 입국한 토트넘 선수들이 한복을 입고 한옥 체험에 나선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11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한 찻집의 공식 SNS에는 한복을 갖춰 입고 차를 마시는 세 선수의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로메로는 검은색 한복을 입었고 힐은 파란색에 금색, 산체스는 파란색에 은색이 섞인 한복을 입었습니다. 방탄소년단 뷔의 트레이드마크이자 한국 젊은층들이 즐겨하는 촉감찍 보라트 포즈까지 취해 보이며 한국 문화에 폭풍 적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토트넘 구단이 한국 문화를 경험하는 촬영지로 차트를 직접 섭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 하나를 가운데 두고 둘러앉은 세 선수는 손으로 하트를 만들어 보이는가 하면 힐은 차를 음미하기도 했습니다. 힐과 로메로, 산체스는 팀 훈련 전에 찻집을 찾아 한국 문화 체험 겸 화보 촬영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포스팅엔 순식간에 수백 개의 좋아요와 함께 로메로 귀엽다, 아 갈걸, 대박이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축구 선수 할걸 등 축구 팬들의 실시간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화 체험도 잠시 토트넘 핫스퍼의 프리시즌 체력 훈련이 영국 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날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 수준이었습니다. 평소 한국의 여름 더위에 비하면 한결 나은 기온이었지만 7-8월에도 때때로 쌀쌀한 영국에 비하면 여전히 뜨거운 날씨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게다가 습도가 높은 한국의 찜통 더위는 보통 맑은 가운데 햇살만 강하게 내리쬐는 유럽의 더위와는 더더욱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이날 콘테 감독이 이끄는 토트넘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훈련이 하이라이트였는데요. 골대와 골대, 105m의 길이를 42회 왕복하는 셔틀런이 시작된 것입니다. 훈련 강도 자체가 강하긴 했지만 찜통 같은 서울 날씨도 영향을 미친 듯 보였습니다. 선수들이 힘겨워할 때 콘테 감독은 없었습니다. 그는 사이드라인에 있는 아이스박스에 앉아 흐뭇하게 바라보며 컨디션을 점검했습니다. 성과로 보답하겠다던 콘테 감독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해외 투어의 오픈 트레이닝에서 팬들에게 현란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간단히 끝낼 거라 생각했던 선수들은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손흥민이 선수들의 지친 체력을 보강해줄 한우 대접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한 달 전 유튜브 채널 영국남대에 출연해 한우를 맛본 일부 선수들은 이번 투어의 하이라이트로 한우를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흥민은 지난 4일 송커밍 데이에서 토트넘 선수들이 내가 맛있는 식당을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더라. 알고 있는 맛집이 많지 않아서 걱정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어 손흥민은 음식 메뉴도 정해준 것이 아니고 그저 맛있는 곳을 알아서 준비해서 데려가라고 할 뿐이다. 한두 명이면 괜찮은데 선수단 5-60명이 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에는 힘들 텐데 가장 큰 걱정이고 부담으로 온다고 웃었던 바 있습니다. 들려오는 내부 소식에 따르면 마장동에 있는 한우 맛집으로 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021년에 이어 2022년까지 미슐랭에 선정된 보넨 브레드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에 5-60명이 다 갈 수 없기에 나눠서 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곳의 식사 코스를 살펴보면 10명씩 한 타임에 식사할 수 있습니다. 선수들은 먼저 간장과 고기 육수를 진하게 끓여 나온 소스에 두툼한 안심과 체크 스테이크를 먹게 됩니다. 양쪽 화로에서 전문가가 알맞게 구워 접시에 올려주게 되는데요. 한 명당 총 500g씩 고기를 먹게 된다고 합니다. 아마 선수들이라 두 배 정도는 먹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기가 구워지는 동안 엔초비 샐러드가 나오고 과카몰리와 꾸리셀이 나오는데 식전 음식으로 빈속을 달래는 순서입니다. 부드러운 맛과 느끼한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어 두툼한 안심이 미디어 레어로 구워져 나옵니다. 채끝은 부추와 함께 한 점, 본연의 맛으로 한 점씩 나옵니다. 사이드에는 영국 소금과 통후추를 함께 곁들여 맛볼 수 있습니다. 이후 부채살이 구워져 나오고 부드러운 갈비살도 나옵니다. 식감이 약간 질긴 안심 추리 부분도 접시에 올라옵니다. 이어지는 것은 약간의 느끼함을 잡아줄 육회 무레입니다. 이어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 송로버섯인 트러플에 고기 한 점을 함께 먹게 됩니다. 또 부드럽고 육즙이 많은 안창살이 구워져 나오는데 일반 안창살보다 훨씬 육즙이 많다고 합니다. 이어 미디움 레어의 안심이 들어간 가츠 샌드가 꼬치 형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고기만 먹었기 때문에 다양한 야채를 살짝 데친 한우 샤브샤브 한 그릇이 선수들의 속을 달래줄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한상이 차려지는데 쌈채소와 불고기, 각종 젓갈류와 게장에 진한 사골국까지 푸짐하게 나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특별 요리인 동그란 모양의 아란치니가 나오고 미트파이까지 한 조각씩 접시에 올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스크림 샤벳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코스 요리가 인당 35만원에 책정돼 있습니다. 손흥민의 지갑이 꽤 크게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손흥민은 영국에서도 선수들에게 한식을 적극 홍보해 토트넘 구단 내에 한식당이 따로 차려질 정도입니다. 세계적인 셀럽 셰프인 한국계 미국인 주디 셰프가 H클럽의 주방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에는 MC 메시 찾아가 환상적인 한식의 맛을 보고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토트넘 선수들 중 한식을 모르는 선수는 없을 정도로 친숙해졌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이 현지에서 한식을 맛보고 싶어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지난 5월에도 손흥민은 구단 직원들이 한식을 맛볼 수 있도록 사비를 덜어 클럽하우스에 유명 셰프를 부른 것으로 전해진 바 있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당시 이적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생들의 적응을 돕고 전 직원들을 위해 고급 한식 요리를 대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이 이 비용을 모두 지불하고 있다며 그는 새로운 직업을 찾아 떠나게 된 직원들에게 진심 어린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며 감탄했습니다. 스태프들도 손흥민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손흥민이 한식 홍보대사를 자청한 것은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손흥민은 영국에서도 동료나 지인들과 한식당을 자주 찾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난 5월 팀 동료인 벤 데이비스나 조 로든과 함께 런던 시내에 있는 한식당에서 식사를 했고 2019년에는 스카이 스포츠 해설위원으로 활동하는 티에리 앙리와 영국에 있는 한식당에서 식사하기도 했습니다.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해당 식당이 손흥민 단골집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한한 토트넘 선수들은 현재 경기장 근처에 위치한 한강이 보이는 콘네드 호텔에 머물고 있는데요. 최고급 호텔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선보여주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시연TV였습니다.